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순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회상 열차가 다음 달 6,500km 대장정에 나섭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기념 사업회와 국제 한민족 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 탐방단은 어제 출정식에서 고려인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고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두 86명이 참가하는 회상 열차 탐방단은 오는 7월 23일부터 14일간 러시아 연해주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카자흐스탄 첫 정착지까지 강제 이주 경로 6,500km를 따라갑니다. 대장정 동안 연해주 신안촌 재건식과 진혼제, 항일투사 유적지 등을 방문하고 열차 내 전문가 특강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 한민족 포럼을 통해 잊혀진 역사를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함세훈 공동대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향 땅을 빼앗긴 채 모르는 땅에 던져진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이룩하면서 늘 고국 땅, 모국을 기억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귀중한 삶. 그것이 바로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원동력이라 생각하면서 강제 이주길에 그 길 그대로를 그 흔적과 숨결을 따라서 고기를 그대로 추적하고 탐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난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를 품는 중앙아시아의 메인스트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민족이 됐는가.